짧은 시간 안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원데이 클래스.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발맞춰 특별한 수업들도 늘고 있다는데. 황금 나침반 이색 원데이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 중이라는 한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수업이 한창인데, 근데 책상에 놓인 철사와 각종 공구들. 지금 철사랑 공구 가지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 공예용 와이어를 가지고 공간을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와이어 아트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와이어 아티스트 이현 씨. 와이어 아트란 공예용 철사를 이용해 선을 표현하며 그림이나 조형물 등을 만드는 예술인데요.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며 이색 원데이 클래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좀 특이한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를 찾아봤는데 와이어 아트라는 게 있어서 오게 됐고, 저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수업에 앞서 와이어로 표현할 그림을 골라보는데, 저 이거 아니면 이거 하고 싶은데. 명화부터 가족사진까지 모든 표현이 가능하다고. 본인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가족분들이 나오신 걸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원하는 사진을 선택한 후엔 밑그림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밑그림이 있어야 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조금 난해 보이는 스케치들, 저기 이걸로 저기 작품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스케치 위에다가 와이어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굉장한 똥손인데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수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뭐 큰 걱정 부담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똥손이라는 수강생을 위해 시범을 보여주자 다들 어렵지 않게 와이어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철사라서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구부려지고 만들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새 와이어로 기본 형태를 완성했는데, 원본과 비교해보니 상당히 다르지만 뭔가 작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진짜 된다? 이 상태에도 되게 좋지만 포인트를 주기 위해 이런 오일 파스텔을 칠하는 과정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다소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배경에 다양한 색을 입힐 수 있는데요. 알록달록 포인트 색을 더하자 또 다른 매력이 느껴져요. 색이 들어가니까 더 입체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채색까지 맞춘 그림은 액자에 쏙! 액자에 넣으니 진짜 그럴싸한 게 마치 유명 작품 같은 모습! 수업 후엔 수강생 본인이나 지인에게 작품을 선물할 수 있도록 포장으로 마무리! 완성된 거 보니까 저도 좀 욕심나는데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저요. 전 저를 사랑하거든요. 당황하셨죠? 그래도 알고 보면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애를 가득 담아 작품으로 만들 셀카를 찍고, 뭐 믿거나 말거나 어릴 적 그림 대회를 휩쓸었다는 과감한 터치로 밑그림을 그려보는데, 속전속결 빠른 속도로 밑그림을 끝내고 와이어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담당 PD.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다 된 것 같아요. 평소부터 노란색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현실에선 차마 시도해보지 못했던 선택. 이제 만족해? 굉장히 힙한데요. 아까 찍은 셀카와 비교해보니 정말 자기 애가 묻어난 작품. 꽤 잘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잘하셨어요. 실물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네요. 완성한 작품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액자에 놓는 게 좀 질린다 싶으시면은 안에 와이어만 빼서 어디 걸어둘 수 있는 곳에 걸어두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좋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작품을 전시 중이었던 선생님. 와이어를 이용해 단순한 평면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작품까지 와이어 아트의 다양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우, 이건 예술. 와이어 아트라는 장르를 대부분 잘 모르시니까 와이어 아트에 대해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계속 작품 활동이나 그런 클래스를 진행을 하면서 대중분들에게 조금 더 와이어 아트라는 것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건물을 뒤흔드는 소리를 찾아서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여긴 녹음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는 곳이에요? 보컬 원데이 클래스예요. 하루에 한 곡 마스터하고 촬영부터 녹음까지 완성해드려요. 하루에 그게 다 가능해요? 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루 한 곡 완성! 트레이너 경력 15년 차의 노래장인 보컬 트레이너 김현정 씨.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신입생 환영일 때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주변 아이들 반응이 제가 독보적으로 너무 노래를 못 부른다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 원데이 클래스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축가 부를 일이 생겨서 속성으로 배우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축가까지 부를 정도면 되게 노래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수업에 앞서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노래를 불러보는데 아우 잘한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현지 씨 목소리 굉장히 좋으신데 말할 거예요 라고 음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하나하나 살려주시면 곡의 느낌과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네. 곡의 느낌이 달라졌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확실히 콕 집어서 알려주셔서 노래 실력이 확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고 이제 축가도 확실하게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수강생은 어떨지 궁금한데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 네. 왜요? 발성적인 부분이나 여러모로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강생에게 내려진 특단의 조치. 필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아, 특단의 조치가 풍선? 이게 왜 발성이 필요해요? 노래를 할 때, 소리를 낼 때 우리가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한데 필요로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배 안쪽에서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듯한 힘이 느껴지시면 성공인 거예요. 풍선을 불 때 쓰는 근육과 발성 때 쓰는 근육이 비슷해 효과적이라고. 풍선 불기 특훈에 이어서 제대로 된 발성법까지 속성으로 배워보는데 이거 신경 쓰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과연 짧은 수업으로 그의 노래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을까?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오, 처음보다 안정된 느낌.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사실 세 명이 부르는 곡이라 그쵸. 혼자 부르시기 굉장히 어려운 곡이거든요. 네.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준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둘이 정말 환상의 조합이다. 선생님한테 뭐가 문제인지 듣고 다 배워가지고 이제 노래에 자신감이 정말 생긴 것 같아요. 이후 문제점도 파악할 겸 추억도 남길 겸 수강생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촬영본으로 남겨준다고. 완전 좋다. 하루 한 곡 완성. 보컬 원데이 클래스로 도전해보세요. 여관을 보낼 특별한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색 원데이 클래스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